노트북 성능이 데스크톱 PC를 위협하면서 야외에서도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노트북 하나 가지고도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죠. 답답한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도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거운 PC가 아닌 가벼운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4K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넉넉한 저장 공간이죠.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들은 데이터 크기가 작지 않은 편이죠. 저희 시네코리아만 봐도 10분짜리 영상을 제작할 때 촬영 소스만 보통 100에서 200GB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노트북 저장 공간이 256GB로는 조금 부족하고 적어도 500기가 정도는 돼야 작업이 수월하겠죠. 기존의 물리 하드디스크보단 SSD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데 이게 또 노트북 회사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릅니다. 노트북 제조사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저장 공간을 등급별로 나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 맥북 프로 16인치의 경우 1TB 저장 공간에서 2TB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약 54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4TB SSD 저장 공간을 선택을 하면 100만원 이상이 필요하죠.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노트북 하판을 뜯거나 하면 AS에 제한을 두거나 하는 정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온보드 제품까지 출시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든 최대한 방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게 저장 공간을 확보해 사용하는 방법, 외장 하드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최근에 출시하는 외장형 SSD 제품들은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도 1TB 이상 제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디자인도 굉장히 작고 예쁘게 나오고 있죠. 야외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빠른 전송 속도를 갖춰 전문가들도 선호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장점만 많이 보이는 이 제품, 단점 아예 없을까요? 시네코리아와 함께 알아보시죠.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그리고 익스트림 프로 SSD입니다. PC의 주요 부품인 하드디스크와 같은 스토리지 기기를 주로 제작하는 웨스턴 디지털이 이번 달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와 익스트림 프로 SSD V2를 출시했습니다. 샌디스크 하면 USB 메모리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죠. 가장 센 디스크라고 하는 아재 개그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제품은 M.2 NVMe SSD가 탑재돼 빠른 전송 속도와 가벼운 무게, 작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전작의 깜찍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익스트림 포터블 SSD와 프로의 차이는 약간 더 엣지를 준 디자인과 사이즈, 그리고 전송 속도가 있습니다. 우선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제품부터 살펴보죠. 이 제품은 500GB와 1TB 그리고 2T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크기를 가진 녀석입니다. 크기는 가로 53mm, 세로 101mm, 그리고 1cm보다 살짝 작은 9mm 두께, 63g 무게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를 갖췄습니다. 외관은 전면에 알루미늄 소재에 가운데 샌디스크 로고가 양각으로 처리되어 있고 실리콘 소재의 고무 코팅이 전체를 감싸는 형태입니다. 우측 상단에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준 게 이 제품의 특징인데요. 여기에 열쇠고리를 연결해 놓거나 스트랩이나 카라비너와 같은 고리를 걸어 바지나 가방에 걸어 휴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로 모델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진 제품입니다. 익스트림 포터블 SSD와 마찬가지로 앞면과 전체 실리콘 마감은 비슷한데 홈 부분 형태는 삼각형으로 조금 더 엣지를 포인트를 줬고요. 또 측면에는 주황색의 알루미늄 마감이 얇게 둘러싸고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58mm, 세로 110mm에 10mm 두께를 갖췄고요. 무게는 85g으로 가벼운 수준을 보입니다. 두 제품 모두 방수방진 IP55 등급을 받아 물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2m 이상 높이에서도 떨어뜨려도 고장날 염려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고요. 익스트림 포터블 SSD 시리즈 제품은 USB-C 포트를 갖추고 있어 높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품도 USB-C2, USB-A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게 케이블과 확장 포트를 갖췄고요. 두 제품은 PC나 노트북에 백업 자료를 보관하거나 중요한 문서, 음악, 사진, 그리고 영상 소스나 파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5와 같은 신형 콘솔에도 연결해 확장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연결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익스트림 포터블 SSD는 USB 3.2 Gen2를, 프로 모델은 USB 3.2 Gen2x2를 지원해 최대 2000Mbps 읽기와 쓰기 속도를 보입니다.
다만 USB의 빠른 전송 속도를 느끼려면 USB 3.2 Gen2x2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나 확장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USB 3.2나 3.1 버전을 지원하는 USB-C, USB-A 포트에 보통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 보이는 맥북 프로 16인치에 USB-C를 연결해 테스트를 해보면 익스트림 포터블 SSD와 프로가 약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평균 읽기와 쓰기 속도는 900Mbps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SB-A를 연결을 해보면 조금 속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700Mbps 이상을 기록해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죠. 시중에 판매되는 외장형 SSD가 보통 550에서 560Mbps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수 기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USB 포트를 아래 말리고 다시 재접속을 해봐도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 편이고요. 강력한 내구성과 디자인을 갖춘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그리고 프로 제품, 단점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기기가 지원하는 최대 속도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샌디스크에서 내놓은 가장 강력한 외장형 SSD로서 견고하게 포지셔닝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샌디스크에서 강조하고 있는 1000Mbps, 2000Mbps와 같은 읽기와 쓰기 속도를 체험하기엔 USB 3.2 Gen2x2 연결을 지원하는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중성 측면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빠른 속도가 장점이건 알겠는데 너무 이르게 나온 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 오늘 만나본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 2TB 모델은 669,000원, 1TB는 369,000원입니다.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500GB와 1TB 모델은 판매가가 각각 149,000원, 269,000원이고요. 삼성전자에서 나온 외장형 SSD 최신 모델이 이보다 조금 저렴하긴 한데요. 가격이 사실 큰 차이는 없어서 디자인이 괜찮다면, 그리고 샌디스크를 꼭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녀석이 적합하겠죠. 오늘 같이 만나본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그리고 프로 제품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끝!